물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. 올라와 있고요. 네.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대로 루어 낚시, 저도 쏘가리 한번 도전해 보려고 채비를 이렇게 했습니다. 지금 던져보고 있는데 반응이 어떨지 궁금합니다. 물살이 센 곳으로 던져야 된다고 해서 중간, 교각 중간으로 던져볼 예정입니다. 6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. 북단 한 분 나와 계시고요. 저 위에도 하나도 없어요. 오늘 아닌 것 같은데요? 반응이 전혀 없는데요? 낚시 농도 마찬가지고 뭐 그냥 똑같은. 아, 지금까지 입질 못 받으셨어요? 아, 다 미치겠어. 거기도 추석 새로 왔답니다. 우리 조사님이. 아이고. 맥이라도 올라오는데. 여기 도착하지. 저기 저 마천대교 알아요? 마천대교. 마창대교요? 마천. 마천대교? 가양대교 위에. 가양대교 위에? 거기 잡혔는데 그 고양시 새끼들이 못 잡혔는데 개새끼. 아, 거기 낚시 금지 구역이에요? 작년 재작년 그때 했는데 개로 못 잡혔어. 그 아저씨들 큰 뭐 골치가 지랄이야. 아. 고양시 지금 거기다 무슨 유람선 만들잖아. 예. 거기다 또 음지 거야 또 전번 작년 올해 7월 달 갔다 쫓겨왔네 개새끼들. 아저씨 벌금 할래요? 그냥 하실래요? 마창대교? 마천. 마천대교? 야 간다가. 말라면 여기 다 잡히는데 개새끼들. 양화대교 당산철교 포인트도 이렇게 조사님들이 없으시네요. 6시가 넘었는데 지금 나오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. 다들 명절 새로 가셨나봐요. 저는 루어 때 던지다가 포기하고 다시 제가 가지고 있는 붕어대로 벌어서 던져놨습니다. 저쪽에 계신 조사님, 빨간 옷 입으신 분, 건너편에 계신 분이 아까 아픈 부모님 모시는 방법에 대해서 한참 동안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. 마음의 한결 가벼워지고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. 고맙습니다. 걸림. 아하.
건너. 어허이. 이 앞에 건너는 게 이제. 예. 아이고. 아하. 모둠이 있어가지고. 아. 방울소리만 두 번 들었습니다. 채비 하나는 접고요. 이제 오늘은 조금 일찍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낚시는 조금 일찍 마치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. 장비 정리하고 오늘은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조사님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정말 많은 마음의 안정 같은 거를 얻은 것 같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낚시 마무리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명절 잘 쇠시기 바랍니다. 행복하게.